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빈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또 기관들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 기관 쪽에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담은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 관련주들인데 카카오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정말 다 쉬었는지 올해는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성장주로서의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법 리스크도 있는 만큼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 리포트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는 새로운 경영진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에 전면적으로 경영 쇄신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나올 예정인데 해당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의 카카오의 주가 방향성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성이 새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좌편으로 카카오 성장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일단 올해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헬스케어 쪽이라던가 AI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이 가시화되는 한 해인데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서 상반기 중으로 혈당 관리 플랫폼인 파스타를 론칭한다라고 하고요. 카카오톡도 이제는 AI를 탑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쪽 역시 최근에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한 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바로 매출과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톡비즈 쪽에서의 실적이 견조한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 결과적으로는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올 예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7만 3천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2.7% 오름세 보였습니다. 6만 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61,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카오 그룹주들에 비해서는 상승불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몸을 함께 담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의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분기 대비는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작도 많이 없었고 또 새로운 지역 확장 출시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좋은 신작들과 함께 추가적인 지역 확장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딘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쪽에 진출이 확정이 돼 있고요. 에버소울은 일본, 그리고 아키웨이즈원은 아시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세 가지의 신작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3.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7,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2% 가까운 상승 흐름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27,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